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쫄면 순두부에 물만두 그리고 소세지 해서 집밥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순두부에 쫄면을 넣어서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아내가 순두부에 쫄면을 넣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쫄면 순두부를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파, 송송송, 양파, 파파파, 애호, 바바바박 썰어서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뚝배기에 식용, 대파를 넣고 볶아주다가 고추참치를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 꼭 매운 고추참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고추참치는 들큰해서 안 된대요. 그리고 양파도 같이 넣고 볶아주다가 갈색으로 변하면 순두부 넣고 물 한 캔, 애호박, 그리고 고춧가루 뿌려주고 저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하트,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끓여지는 동안 소세지 노릇노릇 구워주고 물만두도 끓여주고 쫄면사리 옆에 가지런히 넣어주고 계란 탁 하면은 오늘의 음식 쫄면 순두부 완성입니다. 어때요? 비주얼이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사실 냄새도 벌써 너무 좋아.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쫄면 만찬. 이야, 갑자기 궁금해진다. 저희 아내가 숙대를 나왔는데 거기 앞에 진짜 유명한 쫄면 순두부집이 있대요. 거기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저보고 이제 순두부 먹을 때 쫄면 넣어서 먹으라고 했거든요.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떤 맛일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와, 와, 쫄면을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막 미소가 나오네. 와, 근데 이게 집밥 먹방은 먹을 때마다 만족도가 폭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역시 한국인은 쌀밥을 먹어야 되나 봐요. 아니, 그리고 집에서 이거 레시피가 진짜 간단한데 너무 맛있네. 이거 뚝딱이 형님 순두부찌개 레시피에다가 쫄면사리만 추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한번 해보세요. 순두부찌개는 순두부가 있어서 그런가? 포만감이 장난 아닌데요? 지금 아직 밥도 한 공기를 다 못 먹었는데 엄청 배불러요. 이거 완전 다이어트식 아닙니까? 아닌가? 아까 쫄면사리를 1인분은 이미 먹은 건가?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쫄면 순두부를 저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요. 역시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더니 덕분에 또 맛있는 음식 잘 경험했습니다. 다음에 진짜 기회가 되면은 그 숙대 앞에 있는 그 유명한 쫄순두부집 가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저희 아내가 거기서 먹어본 게 한 20년 전쯤일 거라서 요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아직도 쫄면 순두부집이 숙대 앞에 있다면, 그리고 혹시 드셔보셨다면 요즘에는 또 맛이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잘 참고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여보. 네? 20년은 좀 심하지. 아, 맞네, 맞네. 20년 아니고요. 20년은 좀 심하지, 여보. 아, 맞다, 맞다. 15년, 15년, 15년으로 아주 심. 요거 한 입만 먹어볼래요, 그러면? 괜찮지? 응, 맞다. 진짜 배부르다. 응. 저 순두부 반 개밖에 못 먹었어. 진짜? 응. 내가 먹을게,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새로 차려줄게요.